안녕하세요. 현도사입니다. 오늘은 반포 한강공원에 있는 셉기섬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셉기섬은 한강 위에 떠 있는 세 개의 인공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포대교와 그 설해섬 그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 개의 인공섬 이름은 셉기섬, 갓비섬, 솔비섬입니다. 이곳은 반포대교에서 셉기섬 쪽으로 들어가는 다리입니다. 우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앞에 보이는 건물이 셉기섬입니다. 셉기섬은 공연과 뭐 식사가 가능하도록 한 그런 장소인데, 건물의 모양이 원형으로 해서 굉장히 부끄러운 모양입니다. 셉기섬에서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갓비섬입니다. 갓비섬은 여기 세 개의 섬 중에 가장 규모가 큽니다. 컨벤션 홀도 있고 뭐 예식이나 행사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용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세 개의 섬이 각각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맞은편에 보이는 작은 건물이 솔비섬입니다. 솔비섬 저 건너편으로 남산이 보이고, 요거는 다른 이쪽 갓비섬에서 본 셉기섬 모양입니다. 갓비섬의 1층에는 돌체라는 카페가 오른쪽에 보입니다. 한강공원에서 요 갓비섬 쪽으로도 이렇게 건너오는 다리가 있습니다. 셉기섬으로 건너온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요트 대표소, 조그마한 대표소로 보입니다. 이거는 그 모리 요트인데 지금은 뭐 이용객이 없는데, 과거에는 이거 타려고 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갓비섬에는 룩 가든도 있고 비스타 레스토랑, 컨벤션, 이태리 레스토랑도 있습니다. 여기 컨벤션 홀에서 뭐 결혼식, 기업위원회, 런칭쇼, 돌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갓비섬 뒤쪽으로 돌아가면은 요트 선착장, 그 마리나가 보입니다. 골든 브루 마리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트를 타고 하는 선착장입니다. 지금은 코비드 영향인지 해외 관광객들이 들어오지 않고 하니까 지금 거의 이용객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일이니까 거의 이용객이 없이 한산합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조그마한 그 건물이 솔비섬입니다. 솔비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트 그 선착장에 구조선도 여기 두 척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보이는 건물이 이제 솔비섬입니다. 이 솔비섬이 가장 규모가 작은 것 같습니다. 이 세 개 인공섬은 전부 이렇게 수상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솔비섬은 지금 손님이 없고 하니까 출입문은 다 잠겨져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외관만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솔비섬에서 본 그 셉기섬입니다. 셉기섬 저 뒤편으로 반포대교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의 건물은 솔비섬에서 본 갓비섬입니다.
오늘 그 한강에 강바람이 현재 세게 불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동작대교가 보이고 그 조그만한 그 중앙에 건물이 63빌딩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저 멀리 이제 남산타워가 보이고 반포대교하고 잠수교가 눈에 보입니다. 과거에는 중국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이쪽 셋비섬에도 관광을 많이 왔는데 지금은 뭐 동남아나 중국 사람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셋비섬은 처음에 셋빛 동동섬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진행을 하다가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한동안 오랜 세월 방치가 되었다가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7, 8년 전에 그때 이제 완공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채비섬인데 오늘 평일이고 방문객도 없고 하니까 한산한 편입니다. 반포대교는 이제 이중으로 된 다리인데 하단의 잠수교는 홍수가 나고 하면 물에 잠기는 다리입니다. 한강공원에 그 앵두가 이렇게 바랗게 달려있네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셋비섬의 야경도 아름답고 상당히 유명한데 이거는 사진은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조명이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아주 그 사진 작가들이 와서 여기 사진을 많이 찍고 했던 곳입니다. 보라색으로 비쳤다가 푸른색, 노란색, 빨간색, 시시각각 이 색상이 변화해가지고 상당히 그 멋집니다. 야경. 지금은 이 야간 조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반포대교의 무지개 분수도 정말 멋집니다. 야간에 보면. 오늘 그 베트남에서 돌아온 지 7, 8년 만에 여기 셋비섬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감사합니다.